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지금 21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하고요.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1절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If you notice among the captives a beautiful woman and are attracted to her, you may take her as your wife. 또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또 약해지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또 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하고 싶을 때 그 포로 중에 이미 그 여자와 아이들은 그 포로를 다 잡혀왔고 그 탈취물까지 이미 다 가져온 상태에서 그 여자 중에서 또한 아름다운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Bring her into your home and have her shave her head, trim her nails. 머리를 쉐이브를 하라고 머리를 그러니까 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톱을 깎으라고 합니다.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And put aside the clothes she was wearing when captured after she had lived in your house and mourned her father and mother for a full month. Then you may go to her and be her husband, and she shall be your wife. 그래서 반드시 한 달 동안은 그 여자를 그 부모님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하였습니다. A full month,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을 애곡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복은 먼저 의복은 갈아입히도록 하였습니다. 포로의 의복은 벗도록 하였죠. 14절 말씀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If you are not pleased with her, let her go wherever she wishes. You must not sell her or treat her as a slave. Since you have dishonored her. 그래서 그 여자를 나중에 또 이제 싫어졌다고 그 여자를 다시 또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미 와이프로 삼았는데 그 여자를 마음대로 가도록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돈을 주고 팔지 말라고 노예처럼 돈을 주고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이프로 삼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지요.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If a man has two wives and he loves one but not the other and both bear him sons but the firstborn is the son of the wife he does not love. 지금 이때에는 여러 명의 와이프를 둘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는 많은 와이프, 양반 집에서는 이렇게 와이프가 있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의 와이프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하필이면 미움 받는 자에게서 그 장자가 태어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그 탈취물로
소유한 그 여자의 경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반하여서 와이프를 삼고자 하였을 때는 한 달 동안에 그 부모를 슬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 그런 다음에는 와이프로 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절차를 따르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히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